안녕하세요, 꾸렐라입니다. 이번 룩북은 쌀쌀한 겨울에 입기 좋은 66 사이즈, 77 사이즈 겨울 룩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지난번 겨울 룩북이 가을 아니면 초겨울에 입기 좋았던 초겨울 룩북이었다면, 이번 룩북은 진짜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는 겨울 룩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아우터 속에 입기 좋은 옷부터 아우터와 함께 배치한 옷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 곰돌이 잠옷도 이번 룩은 로미스토리에서 제품 제공을 무상으로 해주셔가지고 이 룩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룩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벤트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하시면 이벤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룩은 인스타에도 스토리로 가끔씩 올리고 있던 룩이었는데, 언제나 영상 업로드 전에 인스타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를 팔로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룩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체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체형은 159cm에 65kg으로 어깨가 굉장히 넓고 가슴도 좀 있는 스타일에 허리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에요. 그런데 또 엉덩이가 오리공둥이처럼 튀어나와 있어서 엉덩이가 되게 큼직큼직한데, 허벅지가 두껍고 근육형 종아리에 하체 비만이에요. 상세 사이즈는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옷을 참고하기에 앞서서 나한테도 잘 맞을까? 궁금하시다면 제 상세 사이즈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더보기란에 옷의 정보와 사이즈, 링크 모두 다 올려놓는데, 가끔 이 더보기란을 못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댓글로도 적어놨으니까 절대 까먹지 말고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보고 싶다면 본봄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도 입기 좋은 모헤어 트위드 셋업으로 이번 룩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룩이에요.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소라색이라 겨울인데도 화사해 보였고, 어깨 부분이 딱 정핏이라 넓어 보이지도 않고 팔도 V봉이 없이 슬림해 보였어요. 길이감은 적당히 허리까지 오는 길이감이라 엉덩이를 너무 가리지 않아 다리가 길어 보였고, 단추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주머니들이 많은 점도 좋았는데, 윗주머니와 아랫주머니가 있어 립밤 같은 걸 넣기 편했어요. 치마는 H라인 스커트로 허리를 딱 잡아주면서도 약간의 텐션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가 큰 저도 잘 입을 수 있었어요. 길이감은 41cm라 너무 짧지 않으면서도 다리가 길어 보였고, 엉덩이가 튀어나오지 않은 동생이 입었을 땐 길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55부터 88까지 선택 가능하다는 점. 저는 사이즈를 M으로 했지만 엉덩이가 있어서 라지로 입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한 모헤어가 따끈하면서도 퀄리티가 있어서 결혼식장 입고 가기에도 딱인 셋업. 색깔은 핑크기가 살짝 감도는 베이지 컬러도 있었는데, 웜톤인 동생은 베이지가 찰떡이었고 쿨톤인 저는 소라색이 찰떡이었습니다. 같이 매치한 부츠도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게 하는데 한 몫을 했어요. 무릎을 덮으면서 부츠 입구가 널널하기 때문에 종아리 부각도 없고 허벅지도 훨씬 날씬해 보였어요. 저같이 아주 두꺼운 종아리, 인 사람들도 여유롭게 착용할 수 있어서 정말 대감동했던 부츠였습니다. 정말 아가일이 요즘 엄청 많이 보이죠? 별거 아닌데 아가일이 들어가면 살짝쿵 힙해지는 기분이에요. 검정색과 연두색의 조화가 이렇게 예쁜 걸 이 옷을 입으면서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오버사이즈 니트를 잘 안 입는데, 차르 감기며 축 떨어지는 핏에 부들거리는 니트라 제 몸이 더 커진 느낌이 아니라 좋았어요. 어깨 넓은 사람들은 니트를 입으면 좀 더 부해 보이는데, 이건 옷 자체가 커 보이는 느낌이라 좋았답니다. 반바지도 정말 대만족했던 바지. 겨울에 입기에도 좋게 부들부들하고 따뜻한 소재라 속에 스타킹을 신어주거나 실내에서 입을 때 예쁘게 입기 좋아요. 다만 두툼한 원단은 아니길래 막 따뜻하진 않아요. 굉장히 하이웨스트이기 때문에 저의 통통한 배를 가려주었고,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더욱 날씬해 보였습니다. 또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이 오버사이즈로 나와서 오리공둥이의 엉덩이가 큰 저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브라운톤 코디로 겨울에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어요. 코트의 길이가 종아리 지점까지 오는데 쭉 떨어지는 피스 코트라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죠? 핸드메이드 코트답게 부들부들 전혀 후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어깨 부분이 레글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넓은 분들 이런 코트 완전 추천입니다. 어깨 부각이 없고 촤락 떨어지는 핏이에요. 카라가 둥글고 크기 때문에 얼굴도 작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없었어요. 단추 윗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단추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단추를 다 잠궜을 때 깔끔해 보였습니다. 소매 디테일도 단추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퀄리티가 정말 좋은 코트였어요. 끈을 이용해 허리를 잡아주면 이런 느낌입니다. 베이지 토너 코트라 어떤 코디와도 매치하기가 편한 컬러였습니다. 이 룩은 겨울 내내 편하고 따뜻하게 입기 좋아하는 분들이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요. 두툼한 숏패딩의 후드티 그리고 조거 팬츠라면 트렌디하면서도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거기에 병고라 숏비니를 써줬는데 힙하고 귀여운 느낌 물씬이죠? 종아리가 두꺼워서 조거 팬츠 잘못 입으면 종아리가 정말 많이 켜 보이는 이상한 룩이 되곤 하는데 이 조거 팬츠는 허벅지도 널널하고 종아리 부분이 제게도 잘 맞고 여유로웠어요.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조거 팬츠 실패할 때가 많았는데 종아리 두꺼우신 분들에게도 이런 걱정 없이 추천드립니다. 이번 룩북에서 남친이 가장 좋아했던 룩으로 깔끔하면서도 날씬해 보이고 따뜻했던 코디예요. 셔츠도 두툼한 원단으로 겨울 동안 입기 좋은 두께감이고 어깨 부분도 넉넉하면서 너무 오버핏이 아니라 브이 보임 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속에 폴라티를 같이 입어줬는데 셔츠를 약간 접어서 폴라티가 살짝 보이게 입어주면 은근한 포인트가 된답니다. 같이 입어준 치마는 길이감이 살짝 길고 A라인으로 퍼지기 때문에 두툼한 허벅지를 커버하기에 매우 좋았어요. 허벅지는 딱 잡아주 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건 물론 랩처럼 한번 감싸져 있기 때문에 뱃살 커버에도 탁월했습니다. 이번 룩북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치마였어요. 셔츠 속에 입은 폴라티는 마치 히트텍 마냥 쫀쫀하면서도 부드러운 재질이었는데 진짜 딱 탄탄한 히트텍 느낌. 저번부터 코트형 패딩이 정말 많이 보이죠? 따뜻하면서도 롱패딩이 투박한 느낌이 아니라 치마와 같이 입어도 예쁘게 매치할 수 있었어요. 출근 룩으로 제격인 룩. 독톰한 두께감이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라 편하게 입을 수 있었고 등 안쪽엔 부들부들한 내피가 살짝 덧대져 있어요. 끈이 같이 있어서 허리를 딱 잡아줄 수 있었는데 정말 코트 느낌이 나죠? 아쉬운 점은 어깨가 넓은 제겐 어깨 부분이 살짝 타이트했다는 점. 하지만 일반적인 어깨 넓이의 동생이 입었을 땐 딱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저처럼 어깨가 40cm 정도 되신다면 상세 사이즈를 꼭 확인하는 걸 추천할게요. 아가일리트의 코르듀이 팬츠를 매치하니 따뜻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물씬. 브라운 컬러와 색감이 찰떡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 아가일리트가 정말 포인트가 되어서 어디든 매치해도 트렌디한 느낌이 물씬. 꾸안꾸 룩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요즘 손이 많이 갔던 룩이에요. 바지는 뒷밴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이웨스트라 뱃살을 가려주는데 뒷밴딩이기 때문에 뱃살 커버에 탁월하진 않았어요. 제 뱃살이 볼록. 코르듀이 소재가 두툼하진 않고 약간은 거친 느낌이 있어서 빈티지한 분위기를 내줬어요. 전체적으로 널널한 핏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었는데 이 위에 도톰한 숏패딩을 같이 입어주니 따뜻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 가득이죠? 동글동글한 푸퍼 패딩. 작년에 사놓고서 올해도 엄청 잘 입고 다닙니다. 이번 룩은 귀여운 느낌의 퀄팅 패딩에 A라인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숏패딩이 둥그란 느낌이 드는 귀여운 패딩인데 카라가 달려있어서 더더욱 귀여운 느낌 가득. 옆에는 트임이 살짝 있어서 자체 부해 보일 수 있었는데 옷이 오버사이즈 같아 보이지 몸이 커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같이 입어준 폴라티는 약간은 널널한 핏으로 속에 기모 같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했는데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 비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옷을 화이트로 입어주거나 나시를 꼭 입어줘야 해요. 목 부분도 여유롭게 맞았는데 목이 답답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좋겠네요. 치마가 랩으로 싼 듯한 디자인이라 랩 디자인 쪽이 살짝 더 긴데 그래서 포인트가 더 살고 허벅지도 더 얇아 보였답니다. 체크 자켓에 와이드 팬츠를 같이 입어줬어요. 베이지 톤의 코디가 따뜻한 분위기를 내주는데 자켓의 두께감도 많이 도톰하기 때문에 따뜻했어요. 아쉬운 건 도톰하기 때문인지 움직일 때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길이감은 엉덩이를 덮고도 허벅지까지 살짝 내려오는데 뱃살과 허벅지를 살짝 가리기에 좋았습니다. 같이 입어준 폴라티는 히트텍 같은 재질이었는데 하나만 입어도 정말 따뜻함이 오래가요. 또 같이 입어준 바지는 자라 와이드 팬츠인데 저는 이 바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깔별로 가지고 있답니다. 엉덩이는 딱 잡아주면서도 허벅지와 종아리까지는 매우 와이드하기 때문에 트렌디하기도 하고 제 체형 커버에도 좋아요. 하지만 뭘 많이 먹으면 뱃살이 볼록 튀어나온답니다. 그래서 긴 자켓류와 같이 입어주는 게 좋아요. 아우터 안에는 이런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어줘도 시크한데 아우터 도톰하게 입고 실내 돌아다니면 더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우터 벗고 반팔 반바지로 돌아다니면 시원시크. 이 반팔 니트는 저번 룩북에 올렸던 옷들 중에서 반응이 정말 좋았던 룩이에요. 바지는 완전 하이웨스트에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면서도 엉덩이와 허벅지를 커버해줬는데 앞부분에 핀턱 디테일이 있어서 뱃살 커버에도 딱 좋았어요. 저처럼 허리는 상대적으로 얇지만 뱃살이 있는 분들이 입기 정말 좋은 바지예요. 또 엉덩이와 허벅지도 널널하니 하브에게 추천. 이 반팔 니트는 동대문 갔다가 사온 니트인데 이제는 판매를 안 해서 너무 아쉬운. 어깨는 딱 정핏이고 팔뚝 부분이 타이트하게 잡아져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고 무난하게 입기 좋았어요. 이 위에 코트를 같이 입어줬는데 역시 베이지 코트가 어디든 매치하기 편하더라고요. 찰떡은 아니지만 무난무난하게 어디든 입기 좋았어요. 체크 자켓과 체크 스커트 셋업으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 셋업이었어요. 베이지 톤이라 화사해 보이면서도 깔끔했는데 아쉬운 점은 셋업으로 입기엔 자켓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키 작은 제게는 키가 커 보이는 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뱃살과 허벅지를 가려주기 때문에 뭘 많이 먹었을 때 가리기엔 좋겠네요. 그래서 자켓과 함께 입는 것보다 니트와 치마를 같이 입은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치마 길이는 적당히 길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었고 두께감은 적당해서 겨울철 입기에도 적합했어요. 이 치마도 허리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날씬해 보였고 엉덩이 부분은 넉넉한 편이라 뱃살 부각도 없어서 좋았어요. 반폴로 니트는 쫀쫀하면서도 촥 감기는 핏이었는데 아주 잘 늘어나고 쫀득하게 맞아서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어깨선도 너무 좁지 않아서 활동하는데 편하기도 했어요. 길이가 굉장히 긴데 확실히 쫀득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도 치마 속에 넣어 입기가 편했습니다. 가끔 긴 니트를 치마 속에 넣어 입으면 우글우글 난리 나는 게 있는데 이 폴라티는 그렇지 않고 깔끔한 정리가 가능했어요. 베이지 코트에 흰 폴라티, 브라운 코르듀이 팬츠. 정말 딱 정석이죠? 깔끔하면서도 코르듀이 팬츠가 은근한 포인트가 되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룩에 머플러를 살짝 둘러주면 더욱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근했을 때 입기에도 좋고 꾸안꾸 룩으로도 제격인 데일리 룩이었습니다. 코트가 최륵 떨어지는 핸드메이드 코트라 어떻게 입어도 부해 보이지가 않고 찰랑찰랑한 느낌이었어요. 치마를 입으면 러블리한 느낌으로 바지를 입으면 깔끔한 느낌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내줄 수 있었어요. 바지는 뒷밴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쉬운 점은 엉덩이 부분이 살짝 들뜸이 있었어요. 제가 오리궁둥이라 그런데 오리궁둥이인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귀여운 모자와 함께 매치한 꾸안꾸 룩, 아가일리트와 조거 팬츠의 조어가 정말 귀엽고 편해 보이지 않나요? 어깨가 넓고 궁둥이가 커서 이런 옷 스타일을 잘 안 입는 편인데 막상 입어보니 귀여운 느낌이 가득이라 은근히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모자가 은근 포인트인데 요즘 이런 류의 털모자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하나 사봤는데 따뜻함과 귀여움 둘 다 잡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또 발목을 딱 잡아주는 부츠와 함께 매쳐있더니 발목은 잡아줘서 너무 부해 보이지 만은 않아 보였어요. 가장 얇은 부위를 노출해주면 확실히 날씬해 보이잖아요. 조거 팬츠와 니트가 부피감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는 발목. 이렇게 한 부분은 잡아줬기 때문에 전체 밸런스가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 룩북을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룩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은 옷도 이거 제가 생일이었었는데 생일 선물로 받은 잠옷이에요. 너무 번쩍스러워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궁금하시다면 잠옷 타월 같은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진짜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